오늘따라 문제가 잘 안 풀리네.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잠깐 너튜브 좀 볼까? 와, 아이유님 노래 너무 잘 부르신다. 나도 아이유님처럼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 안 해주시겠지? 공부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그래,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번에 전교 1등 할 수 있지? 저기... 엄마, 그게... 엄마 친구 딸 현정이는 저번에 전교 1등도 하고 심지어 논술 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탔다더라. 아, 우리 딸이 논술 대회 최우 수상은 못하더라도 전교 1등쯤은 해야 엄마 체면이 서겠지? 어? 알겠어, 엄마. 이번에는 전교 1등 해볼게. 그래, 우리 예쁜 딸. 이번에는 꼭 전교 1등을 해서 엄마를 꼭 기쁘게 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 곳에서 엄마는 무조건 전교 1등을 하기를 바라신다. 엄마는 내가 공부보단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걸 알긴 하실까? 으르르,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너는 엄마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지금은 조금 밉더라도 너를 위해서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와, 드디어 수업 끝났다. 그러게, 엄청 힘들었어. 우리 시험 얼마도 안 남았어. 기분도 꿀꿀한데 다 같이 노래방이나 가서 기분 전환이나 좀 할래? 오, 좋아. 여루야, 너도 같이 가자. 난 안 돼. 나 바로 집 가서 시험 공부해야 돼. 왜? 너도 같이 가자. 잠시만 놀다가 집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안 돼. 나 학교 마치고 바로 집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 그래, 요르르 어머니 엄청 무서우신 분이잖아. 괜히 우리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요르르 엄청 혼날걸? 오늘은 우리끼리 놀자. 알겠어. 그럼 요르야, 우리 먼저 가볼게. 잘 가. 잘 가.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아니야, 시험도 코앞인데 놀기는 무슨. 많이 왔습니다. 요리야, 왔어? 인사해. 여기 너의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야. 네? 안녕, 요리야. 오늘부터 요리를 가르쳐줄 선생님이라고 해. 저, 엄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만으로도 마치고 돌아오면 12시간 넘는데. 원래 고등학생이 다 그래.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엄살 부리면 어떻게 전교 1등을 할 수 있겠어? 네, 알겠어요. 그렇게 나는 학교를 마치고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한 뒤 다시 집에 돌아와 과외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하루에 자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됐다. 자, 얘들아, 컨닝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시험 시작!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코피?
여기가 어디지? 일어났니? 너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몰려와서 시험 도중에 쓰러졌어. 잠시만 누워있어. 보호자분께도 연락을 드렸으니 곧 오실 거야. 엄마한테요? 요루야! 엄마,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급하게 와주신 건가? 역시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요루야, 시험 도중에 쓰러지면 어떡하니? 쓰러지더라도 시험은 다 치고 쓰러졌어야지. 아, 내가 못 살아.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까지 공부한 피로 때문에 쓰러진 건데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소리야? 쓰러져서 그 공부한 것들 다 날려먹고는. 에이, 진짜. 됐어요.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요르르! 이리 안 돌아와? 내가 애 교육을 잘못 시켰나? 감히 엄마가 말하는데 도망을 가? 돌아오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여보, 나왔어. 엄마, 좋았어요. 리아랑 당신 왔어요? 근데 요루는 안 보이네? 아직도 학원에 있나? 말도 마요. 요루르 그 기집애가 그게 오늘 시험을 치는 도중에 쓰러져서 시험을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오늘 학교 가서 내가 말하는데 중간에 말 끊고 도망을 갔다니까요. 아주 돌아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겠어. 여보. 그래도 응? 딸이 아팠다는데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아플 때 누가 뭐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데요.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그래 여보, 요루르도 아직 어리고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루르는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게? 학원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아까 학원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학원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요루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어? 아, 그래요. 빨리 찾으러 나가요, 우리. 정말 너무해. 내가 아픈데도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깟 시험이 나보다 더 중요해. 이제 엄마 같은 거 할 때 필요 없어. 응? 형님, 괜찮으십니까? 어떤 망할 녀석이 우리 형님께 축구공을 날려. 어이, 쿠소가키, 네가 이 축구공 찾냐? 그게... 감히 아니키에게 총을 차? 너 이리 와. 야, 멈춰. 아니키, 고작 축구공 맞은 것 같고 왜 그래? 어이, 꼬맹이, 얼굴을 보니 울고 있었나 본데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울고 있어? 그게...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 너가 내 머리에 축구공을 맞췄으니 그 다음내로 내 궁금증을 풀어줘야겠어. 공부에 집착하는 부모라. 더 한심하죠. 고작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지쳐서 가출했다는 게. 회전, 회오리! 아니, 나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나도 너처럼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너무 짜증나서 집을 나왔거든. 아저씨도요? 그래, 그렇게 집을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조폭초지게 보스지만. 가출을 하고 집에 안 돌아가셨어요?
어차피 돌아가봤자 똑같은 일만 반복할 게 뻔한데 뭘. 갈 곳 없으면 나 따라와. 특별히 너 내 부하로 삼아줄게. 아니키! 에?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을걸. 선택은 너가 해. 다시 돌아가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또 보낼지, 아니면 나를 따라와서 자유를 누릴지. 저는요. 요리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애가 학원도 안 가고 엄마 속을 이렇게까지 썩여야겠어? 엄마, 여기까지 와서도 학원 얘기예요? 엄마는 저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가 봐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저씨, 저 아저씨 따라갈게요.